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뉴스입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유니티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제 와이프가 도키부부라는 채널 속에서 랜선 집들이와 함께 첫 번째 영상을 게시해 주었는데요. 제가 자주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혼자 심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고 하니 자주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는 EPS가 마이너스 0.12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0.02달러를 기록해주면서 82.80%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레비뉴의 경우는 242.75밀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273.56밀리언 달러를 보여주면서 12.69%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이 보여주는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회사가 선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얼마나 회사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Q2 Revenue Up by 48%라고 적혀있죠.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48%만큼 성장해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aises Guidance Again 해가지고 실제로 가이던스를 한 단계 상향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2021년 2분기에서는 유니티가 273.6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약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48% 정도 성장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 정도의 매출 성장률은 사실 플란티어가 지난번에 보여준 성장률에 필적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48%는 전혀 적은 성장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Create Solutions, Operate Solutions, 그리고 Strategy Partnership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1%, 63%, 그리고 9%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Create Solutions는 2D 및 3D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운영 툴로 프로그램을 무료 및 유료 버전으로 배포하여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고 배포하고요. 여기 Operate Solutions는 고객들에게 광고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부서에서 매출액이 자그마치 63%나 성장을 했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고객 부분인데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에 기여하는 고객의 숫자는 888명으로 지난해 동분기 716에 비하면 24%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으로 유니티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고객들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인데요. 이 Dollar Based Net Expansion은 똑같은 숫자의 고객들을 기준으로 삼고 이 고객들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에 기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 이상이면 똑같은 숫자의 고객들이 유니티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 똑같은 숫자의 고객들이 유니티 제품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썼다는 뜻입니다. 과거 2020년 4분기 유니티의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는 138%로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2%이죠. 2021년 2분기의 실적만 딱 봤을 때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가 바로 매출 성장률인데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48%나 올라주었죠. 앞으로 이렇게 2021년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바라본다면 각각 26% 그리고 27%가 예상되는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3분기와 4분기 또한 예상 매출을 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유니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티는 이렇게 Price Sales Multiple NTM 기준으로 해서 26.1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NTM은 Next 12 Month입니다. 지금 과연 이 26이라는 멀티플이 비싸냐 아니면 싸냐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니티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Unreal Engine이 있고요. 이 Unreal Engine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와 완전히 똑같은 모델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니티와 비슷한 산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Price to Sales Multiple은 지금 17.2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니티와 비교한다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볼까요? 유니티의 2021년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31.16%로 높지만 로블록스의 매출 성장률은 43%로 로블록스의 성장률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니티가 고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니티도 유니티 나름대로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각 회사의 gross profit 마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gross profit 마진이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는 gross profit이 생기는데 그 gross profit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바로 gross profit 마진이라고 합니다. gross profit 마진이 높다는 것은 특정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함께 유니티의 gross profit 마진을 보면요. 유니티는 이렇게 78.90이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로블록스의 경우는 이렇게 19.63%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유니티가 로블록스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니티는 고평가이며 지금 그 고평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평가 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가이던스 이상으로 2021년 매출액이 2020년 대비해서 31% 이상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다면은 그럴 때 바로 유니티의 고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하를 보여준다면은 유니티의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구를 보시면요. 유니티가 논 게이밍 인더스트리스 쪽에서도 모멘텀을 높여가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유니티는 세계 자동차 제작사들을 고객으로 유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Eyewear Manufacturer and Retailer도 있는데 이것은 AR, VR에 관련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티는 PIXYZ 그리고 Speechree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먼저 PIXYZ라는 기업은 3D Data Preparation 그리고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PIXYZ의 인수를 통해서 전문 크리에이터들은 좀더 쉽고 빠르게 유니티로 임포트 시키고요. 최적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 7월에 인수한 스피드트리인데요. 이 모든 게 유니티라는 플랫폼 속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유니티의 역량 자체를 인수를 통해서 강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유니티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유니티의 주가는 지금 이렇게 3.5%씩 올라가고 있고요. 유니티가 계속해서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020년 매출액 대비해서 2021년 매출 성장률이 총30% 이상의 모습을 유지해준다면은 비록 고평가이긴 하나 그래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니티를 투자할 때 앞으로도 꾸준히 유니티의 멀티플과 실적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